너무 예뻐, 너무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판다야. 네, 오늘은 푸바오의 화관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도전이에요. 꼭 머리 크게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서 예쁜 모습을 전 세계에 널리 널리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버들의 꽃, 행복이란 꽃말을 가지고 있죠. 푸바오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어울리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에요. 이렇게 X자로 걸치신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요. 두 번째부터.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다시 처음에 기준이 되는 그 줄기들과 다시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계속 만들다 보면.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원하는 크기가 됐을 때 돌려서 끝과 끝을 매듭을 지어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잠시 후에 푸바오의 예쁜 모습과 함께 만나요. 와, 자, 이렇게 푸바오 화관이 역대 최고의 크기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크기로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맞을 것 같죠?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사실 비결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푸바오랑 머리 크기랑 체중이 아주 흡사한 친구가 한 친구 살고 있거든요. 바로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이 잘 때 원래 머리 사이즈도 재고 다 만들어서 머리에다 한번 살짝 대봤어요. 그 친구는 몰라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 노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주 예쁘게 푸바오에게 잘 맞는 화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의 그 머리 크기, 사이즈 제공이 없었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겠네요. 그죠? 우리 그 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조금 더 크게 해서 자르더라도 이번엔 확실하게 머리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쁘게 화관 씌워줄게요. 공주님으로 변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쁜 판다야. 완전 짱이야. 아, 송바오가 아주 보람됩니다. 너무 기쁘다. 미션 성공. 푸바오 예쁜 모습 도와줘서 고마워. 보여줄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사이즈 잘 맞지? 프리사이즈야, 프리사이즈. 우리 푸바오 꽃이다. 푸바오 머리가 꽃이 됐네. 머리가 꽃이 됐어요. 싫어요. 저는 이거 없어도 그냥 꽃이에요. 그런 뜻이지? 저런 거 없어도 우리 푸바오 자체가 꽃이죠. 그죠? 푸바오라고 쓰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맞아요. 콧물 흘리는 꽃이죠. 콧물 닦아주세요. 에잉? 더 자. 꽃길만 걷는 꿈꿔. 뿅. 아이고, 발바닥 너무 끼워서 어떡하니? 어? 발바닥이 쏙 들어갔네. 완전 내 의도대로 잘 되고 있어. 너 잘 때 발에다 쏙 넣어주려고 했거든. 아주 예뻐요. 푸바오. 인사만 맡아봐. 작년에 머리에도 쓰고 했던 거잖아.